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미국 사시면서 또 미국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렌트비, 한인분들이 또 많이 사시는 지역에서의 렌트비, 전반적으로 렌트비의 평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시티, 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미국 폭스 비즈니스 2020 8월 11일자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있으며 가장 큰 도시에 필요한 렌트비를 우리 한인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같이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Number 10인데요. 열 번째로 인기 있는 시카고. 모든 영상은 투 베드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디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물론 절대 가치 기준이 아니고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카고는 렌트비가 평균 1730불 투 베드룸 기준이고요. 백분율로 가정을 했을 때 28%의 렌트 인컴을 들어온다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백분율 기준으로 해서 28%를 렌트비로 지출한다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평균 인컴으로는 74,156불의 1년 인컴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시카고인 경우에는 참고로 한국인 선호도가 5위인 도시이고요. 한인의 대략 인구수는 32만 5,135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로서는 덴버의 투 베드룸 기준으로고요. 렌트비는 1921불, 그리고 1년 인컴을 필요로 하는 돈은 82,329불이라고 합니다. 현재 덴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대략의 인구수는 4만 1,719명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시애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애틀의 투 베드룸 기준으로 해서 렌트비의 평균율은 2,290불, 그리고 인컴은 1년 98,162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체 미국에서 한국인 선호도 네 번째로 보통 랭킹이 되고 있고요. 한인 대략의 인구수는 16만 3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샌디에고 일곱 번째입니다.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주에 있죠. 샌디에고에서 투베드룸 기준으로 해서 렌트비는 2,363불, 그리고 1년의 인컴 필요로 하는 인컴으로는 10만 1,250불 정도 버는 사람들이 대략 렌트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호도에 있어서의 랭킹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죠. 대략 한인 대략 인구가 15,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학군이 좋다라고 소문나 있는 보스턴. 버스턴에서 투 베드룸의 기준으로는 렌트비가 2,898불이라고 합니다. 1년 인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대략 12만 4,205불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인이 선호가 되는 지역이고요. 현재 유학생들은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단기 체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영사관 쪽에서나 또 대략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인 대략 인구수는 5만 6,351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치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사시죠. 굉장히 많이 사시는 데죠. 투 베드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비는 3,012불, 그리고 인컴, 1년 동안에 들어오는 인컴의 기준으로는 12만 9,070불 정도가 평균적인 인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호도 조사에서 제일 1위로, 수년간, 수십 년간 한국인 1위로 선호되는 지역이고요. 한인의 대략 인구수는 67만 6,079명입니다. 엄청 많죠? 한국인 선호도 1위인 지역 한인 대략 인구 높습니다. 계절이 좋고 또 살기가 편하다라는 내용으로 많이들 선호하시는 지역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산호세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고요.
IT 쪽에 또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위치를 있죠. 투 베드룸 기준으로 해서 렌트비가 3,012불이 든다고 합니다. 인컴으로는 평균 12만 9,086불 정도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대략 인구수가 데이터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주재원들, 단기 체류자, 유학생들, 그 외에 보고가 되지 않은 한국 분들도 꽤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호세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죠. 렌트비 또한 높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워싱턴입니다. 투베드룸 기준으로 해서 렌트비 3,093불, 인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13만 2,552불입니다. 한국인 선호도 지역으로서는 3위를 랭킹하고 있고요. 보통 해마다 좀 틀리지만 3위, 4위 정도가 되죠. 한인 대략적인 인구수는 20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죠? 또 정통적으로 오래된 도시이고 오랜 동안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사시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뉴욕입니다. 뉴욕. 뉴욕도 굉장히 땅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뉴욕 시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시티, 뉴욕에서의 투 베드룸 기준으로 했을 때 렌트비는 3,287불, 인컴으로 필요로 하는 연 비용이 14만 853불 정도 합니다. 한국인 선호도로서는 전체의 미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인 대략 인구수는 42만 1,222명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도시들, 한인 대략 인구수는 포함되어 있는 정규적인 숫자가 보고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보고되고 있지 않은 서류 미비이신 분들, 그리고 단기이신 분들의 포함까지 한다면 사실 플러스 알파가 더 많다고 보실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투 베드룸 기준으로 해서 렌트비 4,545불입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렌트비를 차지하는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뉴욕이 제일 높다고, 맨하탄이나 뉴욕시티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나온 바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4,545불의 렌트비, 인컴으로서는 19만 4,796불이 인컴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호되는 지역이 당연하고요. 한국인의 대략적인 인구수가 20만 6,651명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셔 하는 그 도시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이 데이터의 통계, 모든 데이터의 통계는 수치가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폭스 비즈니스에서 2020년 8월 11일 날짜로 발표된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인컴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가정입니다. 과정으로 전체 인컴에서 렌트비를 28% 지출을 한다는 비용의 대비로 수치를 산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현재의 지역에 따라 또 한번 지역에 따라 대도시의 다운타운 더 비싸겠죠. 다운타운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 조금 더살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상식적인 선이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미국에 오시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 이민 오시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시는 주에서 다른 주로 학교 문제라든지 비즈니스 문제로 해서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뉴욕 키다리 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한국인이 살기 좋은 미국의 도시들 4개나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선호되는 도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LA,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많이들 선호하시죠. 제일 또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애틀입니다. 현재의 대도시에서 집값이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현재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고 계시는 곳 중에 하나가 시애틀입니다. 세 번째로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전형적으로 한국 분들이 LA와 시애틀처럼 한인타운이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지만 수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련된 도시와 바다의 조합이 잘 어울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네 번째로는 뉴욕입니다. 뭐 말할 거 없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가장 비슷한 사계절을 나타내고 있는 도시이죠. 자,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